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더 고강도의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군과 정부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북한의 어제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는 남측의 정권 교체기에 맞춰 긴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 한동안 내부 경축 행사에 집중해 왔는데 18일 만에 다시 도발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윤 당선인 취임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제7차 핵실험도 이 시기에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 그 핵실험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소형의 전술 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를 기선 제압하고 북핵 협상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3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을 앞두고 제3차 핵실험을 냈습니다. 최근 잇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공격 가능성 시사 발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차기 정부 인사들도 방한 중인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를 잇따라 접촉해 핵실험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와중에도 발사체 도발을 재개해 중국 역할론을 무색해 했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